네, 여기 우리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들이 있습니다. 네, 요즘은 이런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.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탄산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네,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구촌은 지금 담배에 이어서 탄산음료와 전쟁 중입니다. 이동훈 기자입니다. 비만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산음료. 하지만 아이들은 입을 떼지 못합니다. 햄버거를 먹을 때 목이 막히거나 할 때 콜라를 먹고 또 콜라를 맛이 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. 학교 내에선 못 팔게 했지만 학교길 소비가 많습니다.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은 27g. 하루 당분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 넘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50g을 권장합니다. 액상과당은 분해가 필요 없이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는 효과가 있고 또 배부름의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량 섭취할 수 있어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비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.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비만세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. 지난 5월엔 실제로 비만세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탄산음료 가격이 20% 오르면 매출이 15%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. 하지만 물가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 등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.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소득이 적은 가정인데 이 가정들이 법적으로 소비에 제한을 받으면 공평하지 않다고. 탄산음료에 대한 비만세 부과 논란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TV조선 이동훈입니다.